남양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가 12월 12일 평내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있었습니다. 강연에 앞서 착한 소비 수기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행복도시락과 시니어클럽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수기 중 우수한 내용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수상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이어진 강연에는 한결의 둘의 공제조합연합회 박승호 공동대표가 함께 부자되는 비밀, 협동조합을 알려주마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스페인 몬드라곤의 기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협동조합의 현재를 알 수 있게 했으며 직원 교육을 총괄하는 등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와 운영 원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협동조합은 고용 안정화로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더불어 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이익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장려하고 있는 남양주시에서도 협동조합의 원리를 본받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기업과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쾌티비 조근입니다.